네, 이데일리 팀입니다. 어부부반 도체, 혜성 GS, 현대차, 인포뱅크, FSN, 버킷 스튜디오, 지누스, 한전 기술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DB 하이텍, 인텍플렉스, 그리고 한전 기술, 레고캠바이오, CJ E&M, LG전자, 이수화학,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DNC 미디어, 사이맥스, 한미반도체, LG전자, 컴투스, 제이콘텐트리, 한전 기술까지 설정했고요. 자, MTN은요,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CBI,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LG전자, 인포뱅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징지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또 이슈 체크 꼼꼼하게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현대차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사실 아닌데요. 그러게요. 네, 워낙 테슬라나 뭐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뭐 비트코인처럼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현대차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손실 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현대차가 같은 경우에 내가 손실을 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예, 단기간에 빨리 먹는다는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손실을 보고 나간다고 용납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자동차가 반등하는 기류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갈 듯 안 가는 네네.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차인 것 같아요. 오늘 주가는 그래도 올라가요. 물론 뭐 소식도 있고 1%대 강세인데 일단 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콘셉트카 공개 소식이 있죠. 네네, 그 두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예. 분석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2005년에 6,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로는 규모 면에서는 이제 16년 만에 최대치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이렇게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쓰는데 이 자사주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콘셉트카이긴 했지만 일단 그 SUV 전기차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이제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현대, 기아 각각 하나씩 발표를 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7 그리고 기아차 경우에는 EV9을 공개를 했는데 뭐 디자인은 지금 뭐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이 이제 강론을박이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디자인이 좋으면 또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그래도 현대차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리고 SUV 특히 이제 EGMP 플랫폼으로 나온 SUV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수급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기차의 존재감이 점점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의 존재감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호재가 두 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강세라서 다행이긴 한데 예.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본 시장의 관심을 현대차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분야에 좀 애정이 있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전통 기업은 영업이익을 스스로 내서 그 영업이익으로 전기차나 수소차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제 뭐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요즘 유동성이 많아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아마존도 투자했다 그러지 그러면 순식간에 막 조원, 수조원대 돈이 몰리는데 그 돈을 그대로 또 고스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속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완성차 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을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아쉬움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뭐 기존의 공장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공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요소거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무기 좀 어떻게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런 내연기관의 이런 인력들이나 이런 공장 기술 같은 게 오히려 약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희망은 또 있는 게 그 현대차가 수소차의 사활을 걸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정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배터리가 커진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크게 키울 거냐? 결국 수소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소 상용차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대차도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선점을 하면은 앞으로 여기서 주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조직을 때로 떼어내서 이쪽을 키우겠다고 또 현대차가 얘기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소 트럭을 만약에 현대차가 상용화를 먼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로 굉장히 또 주목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수소차 쪽에 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애플카 이슈가 또 네. 나왔단 말이죠. 블룸버그 맞습니다. 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앞서서 뭐 콘셉트카를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가 네.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일정은 나왔지만 애플카 이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애플이라고 해서 항상 척척척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약간 조급함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에는 7년 뒤에 그러니까요. 내놓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7년 뒤에 내놓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걸 달았더라고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출시 일정을 좀 연기할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또 미흡한 자율주행 능력 같은 전기차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좀 보도에 내보낸 거 보면은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느낌도 들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기차 경쟁 속에서 현대차가 또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살아남을지 우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현대차 1.46%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도 같이 체크해드리죠. 강부합권이네요.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컴투스입니다. 중견 게임 업체잖아요. 그러네요. 워낙 현대차랑 온도가 다르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던 그런 업체인데 사실 이제 그 게임빌이 사실 같이 봐야 돼요. 게임빌이라는 그 중견 업체가 이 컴투스를 예.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는 게임빌의 자회사인데 최근에 게임빌이 이제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이 블록체인 사업을 해나가겠다 가겠다가 그래서 이 사명을 자회사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상승폭을 나타내서 이미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네네. 지금 10월부터 어제까지 종가 기준을 보면요. 한 78% 정도의 상승력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건데 구체적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네. 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컴투스 주가가 약간 플랫하게 갔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다가 그러다가 그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내년 계획을 좀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게임빌 컴투스가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을 선보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컴투스에서 인기 있는 그 글로벌 IP가 서머너즈 워인데 이 서머너즈 워를 활용한 뭐 크로니클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수집형 RPG를 만들겠다. 여기서 수집형이라는 건 분명히 NFT를 활용하겠다. 좀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뭐 이제 또 크로매틱 소울이라는 뭐 AF키 레이드 뭐 이런 게임을 있는데 이런 게임도 또 블록체인 게임으로 다시 탄생시키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가상 자산 을 좀 발행을 네. 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NFT 거래소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픈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점들이 아마 좀 주가의 기대를 많이 지금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플랫하긴 한데 이제 좀 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시총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거 NC소프트도 이겨버리는 그런 시총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당분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화두를 보자면 결국 키워드는 NFT와 메타버스였어요. 네네. 그로 인해서 뭐 콘텐츠주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다양하게 올라갔고 정통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설까요? 오늘 장에서 지금 컴투스도 3%대, 게임빌도 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주가 상승의 포인트 계속해서 뭐 NFT 쪽에서 찾아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예. 예, 이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실적 기반 없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온 유동성이 한정이 있으니까 지금 약간 중소 게임사들도 NFT 하겠다고 말하면은
그 보도자료 내면 바로 거기서 10% 오르고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내년 1분기에 이제 게임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예. 이 게임 결과를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임 출시랑 별개로 굉장히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가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그동안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생각이지? 약간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 뭐 위즈윅 스튜디오 경영권도 확보를 한 상태고 이제 막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콘텐츠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뭐 샌드박스, 업랜드, 뭐 미시컬 게임즈 등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메타버스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이 외에도 곳곳에 초기 투자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약간 벤처 캐피탈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완전히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좀 이런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꾸려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분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기사도 보면은 댓글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맞습니다. 분야가. 예.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놀랍게도 NFT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신데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다고 본인도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워낙 이제 NFT를 그냥 쓰는구나. NFT가 거래가 많이 되는구나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투자 기회를 사실 놓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좀 이런 관련된 산업 같은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뭐 구체화가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네. NFT 하니까 우와 약간 이런 네네. 모습이었는데 점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스토리와 숫자가 함께 했을 때 주가 상승력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스토리는 그려지고 있으니까 실적에 따라 오는지도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에 따라준 건 아직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컴투스 얘기 또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나눠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진우스입니다. 또 이게 언론의 또 보도로 또 약간 네.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여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일부 매체에서 SK네트워크가 진우스를 산다.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급등하면서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또 공시를 통해서 아니다, 결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언론에서는 그런 이 M&A 관련해서 협상이 오늘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협상이 있고 그 협상 내용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SK 쪽도 몰랐고 진수 쪽도 어떻게 얘기가 마지막으로 될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가격적인 요건이 잘 맞지 않았다. 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SK 네트워크 측 공시를 보니까 이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회사는 맞는데 뭐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전략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진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네트워크 진우스는 뭐 자동차나 주방가자 렌털 이쪽 하는 사업자잖아요. 진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리스를 그쵸. 아마존에서 엄청 잘 팔리게 되면서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는 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인수 조건 등이 막판에 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우스 어제까지만 해도 3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계속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호재다, 이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맞아서 잘 오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이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사실 이달 초에 일부 IB 매체 기사들 보면은 이 경영권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치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다.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권을 갖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이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 측면에서 좀 시각차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힌트를 얻으신 투자자분들은 그때 엑시사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걸 좀 놓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SK네트워크가 들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유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몸값도 진우스 경영진 측에서 이제 3조 정도 밸류를 원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경영권이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3조 원을 다 줄 수는 없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SK 쪽에서는 이제 1조 중반대나 후반대 정도를 얘기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매각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잠재 매물로 시장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또 해외의 이제 펀드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우리가 3조 맞춰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언제 또 M&A 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이 결국은 안 맞아서 결렬이 된 건데 어쨌든 보도로 인해서 이런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네네. 더 이런 보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슈 체크 꼼꼼하게 해드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누스 현재 11%대 낙폭입니다. 85,2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